어머님 기일, 식구들 생일. 아, 그리고 거기 적힌 작은아버님 기일은 저희 집에서 챙겨요. 아버님이 세워주신 사찰이 있거든요. 그 절에서 제사 모셔요. 어머님 제사도 같이요. 이제 여사님이 챙기세요. 그럴게요. 고마워요, 협조해줘서. 주제 넘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. 그러세요. 은규가 고3이에요. 알아요.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어서 내색을 안 하지만 상처가 많아요.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, 알 수 없는 감정들도 내색을 안 해요. 일전에 실수하신 거 은규한테 꼭 사과해 주세요. 사과가 힘드시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. 그러죠. 지호 엄마는 참 다른 사람이라 달라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버님, 그리고 저희 식구들. 회장님, 운동치료 오늘 가시겠어요? 아니, 병원 다녀왔잖아. 피곤해서 쉴래. 그래요. 그럼 오늘 지가 회장님 차 좀 써도 돼요? 회장님 드실 거 지가 직접 장 좀 봐오게요. 얼마든지 써. 그러지 말고 차 하나 사. 아, 그래 주실래요? 그럼, 하나 사. 튼튼한 걸로. 어디로 모실까요, 사모님? 수산시장 좀 가요, 김 기사님. 네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